반가워. 나는 베로니카라고 해.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면 이상하겠지? 이미 만난 적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다지 좋은 형태의 만남은 아니었지만. 아니에요. 의식을 회복하셔서 다행이에요. 몸은 좀 괜찮으신 건가요? 하나가 돌봐준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말을 하고 걷는 정도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 특수 구속복은 계속 입고 있기로 했어. 나도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내가 정말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 그래서 내 의지로 이걸 입고 있겠다고 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네,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얼른 회복되시게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 네? 뭐가요? 설마 차원종이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네가 그 남자의 부하라는 사실이야. 트레이너, 그 남자는 전쟁 때 차원종을 순수한 인류의 적이라고 주장했었어. 그런 그 남자가 차원종을 자신의 부하로 삼고 돌봐주다니. 정말 뜻밖이야. 그랬군요. 트레이너님은 차원종을 미워하셨군요. 그런데도 저를 받아주시다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트레이너가 너를 신뢰한다면 나도 너를 믿겠어, 랩이야. 게다가 너는 나를 해방시켜준 은인이기도 해.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해. 저야말로 잘 부탁드릴게요, 베로니카님. 그런데 괜찮으시면 왜 수용소에 갇혀 계셨던 건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거기 있었던 이유를 들려줄게. 내가 있었던 팀, 울프팩 팀은 차원 전쟁 때 하나의 임무를 맡게 됐어. 차원종들을 지휘하는 총사령관급의 개체를 처치하라는 임무였지. 그 개체의 이름은 아자질이었어. 이전 작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나를 제외한 다른 울프팩 팀의 멤버들은 아자질을 처치하기 위해 작전 지역에 투입되었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아자질을 물리쳤어. 그 껍데기는 말이야. 네? 껍데기라고요? 그래. 아자질의 육신은 분명히 사멸했어. 하지만 그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거야. 살아남은 아자질의 의식은 내 정신에 침투했어. 그리고 내 몸을 이용해 화이트팽을 조종한 뒤 어디론가 이동하려고 했지.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 그래서 결국 아자질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지. 나는 아자질의 의식을 그대로 내 안에 가둬두기로 했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자질이 또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뒤늦게 나를 회수하러 온 유니온의 관계자들에게 말했어. 나와 아자질을 완전히 가둬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아자질과 함께하는 동안 아자질의 영향으로 내 몸에도 이변이 일어났어. 나이를 먹지 않게 됐고 차원종 기관이 몸에 돌아나게 됐지. 솔직히 보기 흉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나쁜 일만 일어났던 건 아니야. 이렇게 나이를 안 먹게 됐잖아.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베로니카님은
20년 가까이 그 차은종의 의식과 혼자서 싸우셨던 거예요? 그런 건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저 클로저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후회는 없어. 다시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거야.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걱정 마. 네가 그런 선택을 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은 나에 관한 것보다 내 안에 있던 것에 관해 생각할 때야.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이비드는 내 안에 갇혀있던 아자젤의 의식을 빼앗아갔어. 그 힘은 위험해. 그리고 그 힘보다 위험한 건 아자젤의 의식 그 자체야. 데이비드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이비드 자신이 아자젤의 의식에 지배당할 가능성도 있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데이비드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아자젤의 의식을 흡수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우리는 데이비드를 막지 않으면 안 돼.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이런 몸 상태로는 제대로 위상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 도움이 못 되어서 미안해. 그런 말씀 마세요. 베로니카님은 지금까지 충분히 싸워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래? 좀 쑥스러운데? 그나저나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나를 부축해주지 않을래? 지금 바로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거든. 트레이너, 너희의 대장 말이야. 그 남자한테 나를 데려가줬으면 해. 잊지 않을 거야. 날 구해준 걸.